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XP의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순삭입니다. 사실상 말만 윈도우 XP지 사실상 그냥 즉석이 달려있는 캐릭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자, 조타로 순삭, 디오 순삭, 서벌 순삭, 자, 켄시로 순삭, 자, 미숙이 순삭, 자, 키리토 순삭, 자, 나루토 순삭, 자, 갑츠 순삭, 헬멘터 순삭, 자, 엘크 순삭, 자, 유지로 순삭은 아닙니다. 자, 순삭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말하는 순간 바로 패배해버렸습니다. 유지로. 자,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버티기는 하는데 말이죠. 못 버텼네요. 자, 다음 초사여인 블루 계양권 손흥공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계양권을 발동하기도 전에 그냥 순삭시켜버렸네요. 이거 뭐죠? 자, 다음 무의식의 극이 징조 손흥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과연 KO 당했네요. 얘 이거 진짜로 논의 아니야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공격 피하는 자, 화면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일단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이구,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했는데 말이죠. 다음 상대 다크 도날드입니다. 다크 도날드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크 도날드 굉장히 시끄럽게 기술들을 시전합니다. 자, 결국에는 시간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이긴 건가요? 자, 아무래도 둘 다 무승부인 것 같네요. 두 번째 라운드도 빨리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남은 시간 1-0 타임오버. 이것도 누가 이긴 건가요? 도저히 승부가 나질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신급으로 한번 올라서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신급으로 올라서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상대 희계 12피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것도 빨래감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느낌이. 자, KO 됐습니다. 자, XP가 희계 12피를 KO 시켰습니다. 이거, 야, 두 번째 라운드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렸네요. 와우, 다크 도날드는 그렇게 끝내지는 못했는데 희귀 11피는 그냥 바로 끝내버리네요. 다음 상대 오지터입니다. 자, 우와, 오지터에게도 저렇게 체력을 쭉쭉쭉쭉쭉 데미지를 주네요. 자, 이것도 빨리 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초과가 되었습니다. 자, 체력이 약간 달아있어가지고요, 오지터가 XP 쪽이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승부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둘은 동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릭터 리뷰는 뭔가 약간 빨리 감기랑 스킵이 굉장히 많았던 편이었네요. 원체 성능이 강력해가지고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